이번 시간에는 우리 문제집 230페이지의 전세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일단 전세권도 영유물권이죠. 근데 전세권은 우리 한국에만 있는 영유물권이라고 해요. 이 전세권은 한국 특유의 채권적 전세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뭐 월세나 전세 이런 거 얘기할 때그 전세가 채권적 전세인데, 그 채권적 전세에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이 전세권 제도예요. 그래서 이 전세권은 우리 민법에서 설명할 때도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려면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정 계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그 내용을 등기하게 되면 전세권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세권이 성립하게 되면은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 계약으로 정한 용도 또는 목적물 그 특성에 따른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을 합니다. 근데 이 전세권의 목적물은 그럼 어떤 게 되느냐?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토지를 그 대상으로 했는데, 전세권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그 객체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그 객체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다가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다든지 기타 사유로 전세권이 소멸해버립니다. 만료된다든지 기타 사유로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전세권자는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물 반환 제공해야 되고 등 동시에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 서류를 제공해 줘야 돼요. 이때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이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 및 말소 등기 서류 교부가 서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전세권자가 목적물 반환 제공했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걸 전세금 반환이 지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때 전세권자는 경매를 하게 됩니다. 전세권이 이제 담보물권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경매를 통해서 저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 자, 이게 이제 전세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이라고 하는 건 용익물권의 성질과 동시에 담보물권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런 겁니다. 용익물권의 성질, 담보물권의 성질이에요. 자, 이것도 물권이에요. 모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은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법률 행위에 의할 때, 그럼 186조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할 때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하되,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무조건 전세금은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정 계약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함으로써 전세권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때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간은 최장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최장 기간은 10년 이하가 되는 거고요. 그럼 최단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최단 기간은 제한이 없었다가 나중에 건물의 전세권에 1년이라고 하는 최단 기간 제한이 생겨요. 이거는 기간 약정을 했을 때 그런 것이고, 기간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때는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건 갱신도 또 가능하거든요. 갱신인데, 이 갱신도 쌍방 합의에 의한 갱신이 있어요. 합의에 의한 갱신은 기간을 이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합의에 의한 갱신이 아닌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다라고 해서 이걸 법정 갱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법정 갱신이라고 하는 건 건물의 전세권에만 있습니다. 그럼 이 법정 갱신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법정 갱신은 전세
권 설정자가 있고 전세권자가 있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이날이라고 한다면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6월에서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월 요 사이 요 5개월 기간 동안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이러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 어떤 내용의 통지냐? 그 통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조건을 변경하겠다. 조건을 변경하겠다. 라고 하는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너하고 더 이상 갱신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간 중에. 근데 이 기간 중에 조건 변경 통지도 없었고 갱신 거절의 통지도 없었으면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앞서 있었던 전세권,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이고요. 조건은 동일해요. 그리고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이렇게 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야지 맞겠고,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아, 그러니까 법정 갱신돼서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처음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영구 무한으로 전세권 행사할 것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에 양 당사자는, 그렇습니다. 갑도 그렇고, 을도 그렇고,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을 소멸시키겠다라고 하는 소멸 통고를 할 수 있고, 이 소멸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6개월이 경과되면 전세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86조에 따른 전세권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187조에 따른 전세권이다. 물론, 전세권도 경매, 수용, 상속, 판결 등등에 의해서 전세권 취득할 수 있어요. 이것도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전세권은 등기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것도 몇 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187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하고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립한 전세권은 일단 탐을권이죠. 전세권의 효력은요. 탐을권입니다. 그럼 탐을권이라고 하는 건 항상 필요비하고 유익비 중에서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만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전세권자는 그 존속기간 중에 용도에 따른 수선 의무가 있어요. 수선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그게 용법 위반이에요. 전세권 소멸 청구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인데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토지 건물 다 들어가는 거고 그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고 목적물 점유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전세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있지만 점유를 침해당하게 되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건물에 대한 전세권인데 자 이건 뭐 이렇게 얘기하죠.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인의 토지 즉 갑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그럼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거죠. 그럼 을은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을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 지상권이나 또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질 텐데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을 할 때 이 전세권의 효력은 이 토지에 대한 권리인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미친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전세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다라고 하는 건 전세권 자체를 양도할 수도 있고요. 임대도 할 수 있어요. 또는 전전세도 할 수 있습니다. 전전세, 다시 전세 놓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보도 제공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담보는 저당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전세권자 의무는 용법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용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용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해야 되는 거죠. 유지보수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용익물권뿐만 아니라 담보물권으로 성질도 있다. 이 담보물권의 성질도 있다. 뭐 이런 정도가 전세권의 효력이고 전세권의 소멸과 관련돼선 뒤에 문제 풀면서 이거 지우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는 230페이지로 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죠. 2번에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타인의 부동산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 물권이고 양도금지 특약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빼먹었는데 전세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반대 특약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반대 특약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 행위로 금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반대 특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나 전전세의 경우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다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인 손해까지도 책임을 지는 범위 내에서 전전세 임대할 수 있다. 이 책임이 가중이 돼요. 어쨌든 반대 특약으로도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물권 중에서 처분금지 특약, 양도금지 특약이 가능한 물건은 전세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임대차적인 요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도금지 특약도 있고요. 할 수 있고요. 설정행위로 양도를 금지할 수도 있고 종래 채권적 전세를 물권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필토지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 가능, 전세권도 가능하나 농경지는 전세권의 객체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소작농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임대차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농지는 농지은행에 대한 임대차 아니면 예, 임대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5번에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임대한 후 목적물 멸실 훼손된 경우에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예, 전세권자는 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아니에요. 전전세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다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인 손해까지도 예, 전세권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다시 임대했는데 그 이후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즉 전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에 어떤 훼손이 생긴 경우에도 전세권자는 그것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전세권과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비교인데요. 양자 모두 묵시의 갱신이 있다. 그렇습니다. 묵시의 갱신 다 인정합니다. 전세권은 등기되지만 임차권은 등기 없이 성립합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세권 설정자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곳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부속물과 부합물 얘기하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에 대한 것인데 임대차에 있는 내용이 전세권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전세권자나 임차인 모두 목적물에 관하여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는 목적물의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나 전세권은 양도 또는 전전세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전세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면제한 경우엔 전세금 지급 없이도 전세권이 성립할 수 있다? 아닙니다.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전세금 없는 전세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틀렸네요. 2번에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도 있다. 전세금은 목적 부동산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성질, 보증금으로서 성질 및 신용수수수단으로서 성질도 갖는다.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말소 등기 서류 교부 후 동시에 그 반환을 받게 되는데요. 전세금은 사정 변경에 의하여 증감할 수 있으나 증액의 경우 일정한 제한이 있다. 그래요. 5%입니다. 증액의 경우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어요. 20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5%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전세권의 법정 갱신인데 이 전세권의 법정 갱신은 건물의 전세권에만 묵시의 갱신 내지는 법정 갱신이 인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틀린 내용인데 토지 또는 건물의 전세권에 합의 갱신이 없는 경우에 하나에 인정이 된다. 이 토지 때문에 틀린 거예요. 1번이 바로 틀렸네요.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통지가 없어야 된다. 법정 갱신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법정 갱신이 되는 경우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소멸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 상대방이 받은 후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된다. 좋습니다. 답은 1번이겠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 틀린 거예요. 전세권자는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게 필요비죠.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디 있나요? 그렇죠. 저쪽에 있네요.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는 거고, 이거는 임대뿐만 아니라 전전세도 똑같습니다.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대지와 건물 중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한 후 그 대지 소유권을 특별 승계한 자는 전세권자가 아니고 이건 전세권 설정자죠. 항상 법정지상권은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전세권자가 소유자가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가 소유자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요. 전세권자가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라는 거 하고요.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종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설정자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된다. 이걸 면책적 채무인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되는 겁니다. 10번은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 전세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인데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자, 건물을 2층을 목적으로 전세권이 경락으로 소멸한 경우에 건물 1층 부분의 임차권이 전세권 이후에 대항력을 갖췄다 해서 더불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층 부분에 대한 전세권이 경락으로 소멸했다. 라고 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대항력 갖춘 권리든지 다른 부분에 대한 전세권 등이 같이 소멸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미 전세권 설정자가 가진 반대 채권의 변제기가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으로 인하여 전세권 설정자는 그 반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전세금의 반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상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로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받아야 되는 채권이 있잖아요. 채권. 받아야 될 돈이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채권이 생겼어요. 전세권과 관련돼서 채권이 생겼고, 채권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건 7월 1일로 할게요. 7월 1일로 했고, 이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대해서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줍니다. 저당권 설정은 8월 1일 날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받아야 될 채권이 저당권 설정 등기보다 먼저 발생한 채권이 있다 그 얘기죠. 이런 채권이 있을 때요. 그래서 그 이미 반대 채권의 변제기가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에 전세권에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전세권 설정자는 그 반대 채권으로 전세금 반환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받아야 될 채권이고 전세금은 돌려줘야 될 채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 받아야 될 채권의 변제기가 7월 1일자로 도래했어요. 그 이후에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경매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저당권 설정 등기라든지 기타 경매보다 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했으니까 전세금에서 전세금을 줘야 될 건 1억이다. 그 다음에 이 채권은 만약에 뭐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서로 상계하고 이거 1억 줄 필요 없이 얼마만 준다는 얘기일까요? 5천만 원만 돌려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그 채권의 양수인은 무담보 채권을 양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건물 전세권이 묵시갱신된 경우에 그에 대한 등기 없이도 전세권자는 이후 전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 원래 이건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잖아요. 등기 없이 대항도 할수 있는 거고요.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그 건물 전체에 대하여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전세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청구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가지고 건물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등이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건물 전체에 대한 매각 대금에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있는 겁니다. 예, 담보 물권적 성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13번도 풀겠습니다. 13번 전세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어 면책적으로 채무가 인수되는 경우에 전세권자는 그 양수인에게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면책적 채무인수라 그래요. 전 소유자는 전세금의 반환 채무를 면하게 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즉 양수인이 전세금 반환 채무를 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세금 반환 청구는 양도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고 양수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원래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인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만 분리양도할 수는 있고요. 그 특별한 경우가 4번에 나와요.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합의 해지 등이 있는 이후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은 담보 물권 없는 무담보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이때 전세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요.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는 경우에 전세권자는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일지라도 건물 전체를 경매해서 그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으로 건물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경매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채권자들이 건물 전부를 경매할 때는 그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일부에 대한 전세권으로서 스스로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답은 5번이죠. 자, 그다음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15번.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서 해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이거 얘기하는 거죠. 타인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가진 자가 건물을 짓고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긴데, 옳은 겁니다.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에 전 전세권의 약정 기간과 동일하다.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되는 거죠. 전 전세권의 약정 기간과 동일한 게 아니고요. 전세 기간 중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신규 소유자가 연대해서 전세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가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만이 전세금 반환 채무를 모두 지게 되는 겁니다. 면책적 채무 인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건물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 앞에도 몇번 나온 거네요. 건물 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아니에요. 일단은 건물 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해서 지상권이 소멸했다, 지상권 소멸 청구에서 소멸했다라고 하면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건물의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로 설정됐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1번이고 전세권이 2번이고 2순위 저당권이 3번으로 들어와 있다.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답니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제일 빠른 저당권, 즉 1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죠.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배당 순위는 설정 등기 순위에 의한다.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이 5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8번에 다음 전세권의 효과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겁니다. 전세권의 효과요. 전 전세권이 설정되면 원 전세권은 소멸한다. 아니요. 여기 전세권자가 자신의 전세권 범위 내에서 다시 전세권 설정하는 걸 전전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을이 병에게 다시 전세권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전전세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원전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원전세권자면서 전전세권 설정자예요.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전전세권자가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전전세권이 설정되면 원전세권이 소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전세권은 원전세권 범위 내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요. 전전세금의 액수는 원전세금의 액수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전세권은 원전세 범위 내에서만, 존속기간뿐만 아니라 전세금도 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거고요. 전세권자는 전전세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한도 내에서 스스로 목적부동산 사용수익하지 못한다. 그렇죠. 전세권자는 전전세권을 설정해 줬으면 전전세권자가 사용수익해야 되는 거고, 전세권자는 이자가 사용수익하는 범위 내에서 전세권 행사가 일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죠. 또 전세권자는 전전세하지 않았다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겁니다. 또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의 존재를 기초로 하고 성립하는 것이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0번입니다. 20번. 전세권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건데요.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된 경우, 설사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고 전세권자로 등기된 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잖아요. 이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거 맞죠?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하되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하였다면 전세권은 성립하는 겁니다. 전세금은 지급된 겁니다. 자,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겠지만,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그래서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금 반환 채권만 남잖아요. 이 경우에는 무담보 채권으로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도 가능하고요.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말소 등기 서류 의무 이행 제공해서 전세권 설정자를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경매 실행이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한 개 건물 일부분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 전세금 반환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더라도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은 변론으로 하고 경매 신청권은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전세권자가 목적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안 해준다고 해서 그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까지 경매할 수는 없어요. 또 전세권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해서 제3자에게 경락되더라도, 그럼 전세권이 선순위라는 얘기잖아요. 이 경우에 전세권자의 용익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여기는 또 부가해서 알아둬야 될 게, 만약에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해서 배당을 받게 되면 전세금이 소멸하잖아요. 전세금이 소멸하면 전세권도 같이 소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전세권 소멸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거 찾습니다. 전세 목적물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을 하더라도 전세권에는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목적물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소멸했고 잔존 부분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전세권은 소멸하는 거고요. 전세권 설정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 전세권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거절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말이죠. 자, 우리 건물에 대한 전세권에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에 전세권자고 전세권 설정자 뭐 이런 관계 있다고 합니다. 전세권 설정자고 전세권자인데 전세권자가 갖다 붙인 부속물이 전세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했다든지,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다든지, 아니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 매수 청구권 행사하게 되면은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 상당액으로 매매 계약이 바로 무조건 그냥 성립하는 거예요. 자, 틀렸고요. 전세권자. 그런데 이렇게 매수 청구한 게 전세권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매수 청구는 이런 경우에만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무조건 지가 살다가
지가 뭐 사는 과정에서 갖다 붙이고 동의도 없이 그다음에 여기에 매수한 것도 아닌 거 그냥 갖다 붙여놓고 네가 사라 그러면 이거는 행사 거절해 버릴 수 있는 거죠.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세권자나 임차인의 파산이 전세권 임차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데 전세권자의 파산은 물건이니까 예, 전세권의 소멸과 관계없어요. 하지만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자 임차권자가 파산했다 또는 임대인이 파산했다 그러면 임대차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세물 일부 멸실의 경우에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할 수도 있다. 여긴 통고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소멸 청구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 법조문에 통고로 되어 있지만 소멸 청구로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판례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사의 경우에 전세권은 일정한 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소멸 청구였기 때문에 즉시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세권을 마지막으로 해서 용익물권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담보물권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